좀처럼 줄지 않는 자살자 수는 목회 현장에서도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공감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자살자 수는 1만 3천여 명.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 나아가 자살을 시도하는 성도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교회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목회자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의 경우에는 상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학적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살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은 우울증의 경우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데 우울감으로 가볍게 여겨 잘못 대처한다면 오히려 자책과 낙담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의 역할이 정말 크죠. 아무래도 매일 우리가 생활 환경을 도와줄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활동이랑 그 병원의 치료가 병행이 되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이상적인 치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과 깊이 공감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해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공감 목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기도합시다. 너무 쉬운 말로 그렇게 한다든지 또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큰 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그야말로 세밀하게 그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 생명을 잃은 자살 희생자 중 3명 중 1명은 사망 전 몇 달 동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통 속에 교회를 찾는 이들을 위해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